안녕하세요, 탁주세련입니다. 제가 7번째 무림곳을 찾아서 여기 광명에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부산에 시합을 하러 다녀왔잖아요. 멀었어요. 네, 굉장히 멀었지만 일단 이게 부산 시차 적응하느라고 멀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구처럼 뭐 부산 시차 적응이다 뭐 그런 거 뭐 치사하게 뭐 얘기 제 실력으로 진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이스가 맞고요. 일단 이기고 봐야죠. 여기 창립한 지 16년 된 탁구장이래요. 네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선수단을 소개할 시간이겠죠? 방정화 탁구교실 선수단 나와주세요. 일단은 관장님부터 소개를 하면. 네, 저는 방정화 탁구교실 관장 방정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이따가 자기 탁구장 홍보 시간 피아신 15초 드리거든요. 네.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단 나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정화 탁구교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현재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엄기철이라고 합니다. 근력은 28년 됐습니다. 와우! 방정화 탁구교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네, 탁구 경력은 저 역시 28년 됐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네네. 공기청정기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정화 탁구교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관수라고 합니다. 탁구 경력은 이제 7년째 됐고요. 오늘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네. 자, 대망의 시간이죠. 시작! 저희 방정화 탁구교실은 광명시 철산동에서 이곳에서 16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탁구장 사랑과 행복과 또 건강이 넘치는 가족 같은 아주 아름다운 탁구장입니다. 저희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이 궁금해서였는데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탁구장에 10년 넘게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9년 마지막 날 저희 구장에서 게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뭔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저한테 빚지셨어요? 네, 아무튼 자, 바로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편집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 좋게 오늘도 잘 쳐보겠습니다. 네, 스매싱이 엄청 날카롭더라고요. 네, 실력은 그렇지만 구력으로 대응해서 재밌는 경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저희가 작전이 있었는데 1차 작전 실패. 기선을 제압하지 못했다. 간단하게 자기 선수한테 자기 뭐 장점이라든지 뭐 플레이가 어떤가요? 멀미가 많이 납니다. 멀미가 난다. 멀미 난 탁구 기대되네. 아이고. 아니 어떻게 사이드에 맞지 서브가? 와. 얼굴이 되게 인자하신데 엄청 날카로워 공격은. 와, 천장만 아니었으면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안 돼! 와, 화백, 수비 다 좋으신데요? 네. 손목도 유연하시고. 괜찮아요. 괜히 28년 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괜히 28년 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신 거예요. 그냥 있어야겠죠? 됐죠? 와, 야 저거를 야, 야, 와. 하영 선수가 먼저 서비스. 이러면 모르죠. 야! 행운의 일지가 왔어요. 야! 서브 잘 생각하시고. 맞죠? 와!
화장실 다 받으시지? 잠깐만, 타임, 타임. 공에 자석이 붙었나, 잠깐만. 어떻게 여기 끝에 떨어지, 다? 와. 1대요. 이야. 이야! 야, 근데 하영이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열심히. 야. 저? 와이 자꾸 걸리네? 아이고. 야! 오. 오, 분명히 신신이 좋네요. 네. 경기 시작 돌아가겠습니다. 예, 예. 날렵하게 어떤 장점과 어떤 스타일을 예, 치시는지. 저희 포핸드 드라이브와 그다음에 백핸드가 또 상당히 좋아요. 다 좋으신 거네요? 예, 예. 스텝도 좋나요? 스텝도 좋고 커트도 좋아요. 그러면 1무 아닌가요? 그러면 약점은? 성깔을 좀 못 이겨요. 아, 승관아 땀 닦을 때 여기로 닦아 이렇게. 네, 아, 광명 와서 제가 이케아 갔다 왔거든요. 네, 쇼핑하고 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심리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탁구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즐겁게 드라이브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네. 광명이 와서 이렇게 뭐 소비를 해주니까 광명 시민으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 승부는 승부니까 젊은 패기를 한번 제가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와. 야. 아니 걱정한 듯 하면서 어? 들어가니까 웃었어요, 방금. 야! 오빠가 잘했는데. 이거는 응. 둘 다 너무 잘했죠. 자, 커트. 야! 야! 기다렸어요, 승환이가. 마음 먹고.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잘했죠, 지금. 서비스가. 오! 거의 좀 3점짜리 정도죠. 예. 아. 아, 아, 카트라서 좀 안 나왔는데 급했죠, 지금. 야. 야.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왜 우리만 겁나. 좋아해? 뭐 귀신 지나간 줄 알았어요, 저는. 갑자기. 자, 자. 와! 들어올 뻔했어요. 야! 오빠가 너무 잘했다. 와, 승환이가 버틴다, 버텨. 응. 승환아, 좀만 버텨라. 어, 잘 받았어, 지금. 들어가. 야! 아, 들렸나요? 아,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그렇지. 아~ 아~ 중요한 순간이죠, 중요한 순간. 비장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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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회심에 돌리기 들어갔는데 아~ 아웃됐습니다. 오. 아~ 오, 너무 멋있게 날치신다. 응. 아! 아, 이게 야. 됐습니다. 4차 채널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집사 이제. 마지막 에이스 간의 대결이죠. 선수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전부 올 플레이를 하는 친구. 아, 네. 한 방이 약하다. 연결 위주다. 아, 예. 접세. 자. 네, 안녕하세요. 탁체 욕 바구니 탁규입니다. 예. 빨리 말씀하세요. 아, 제가 좀 더 나이가 흐르면 좀 그런 구력이나 이런 걸 커버가 가능할 텐데. 저의 그런 저번에도 그랬죠. 패기와 젊음으로 승부를 한다고. 예, 이제 그건 이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탁규님 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연결도 좋으시고 뭐 파이팅도 좋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강력한 드라이브로 그 연결을
뚫어보겠습니다. 와. 와. 들어갔죠? 아, 들어갔나요? 알지 가요. 아. 아 너무 잘 쳐. 고수의 랠리. 아 멋있네요. 오. 야. 그치. 아. 축구 때보다 더 잘 치시네. 저 원래 잘 쳐요. 와. 멋있어. 얻어 걸렸다, 얻어 걸렸어. 오늘 멋있네요. 와, 안 돼. 아. 야. 오. 아. 오. 이번에는 넷이죠. 네. 가장 잘하는 걸 해야겠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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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트를 가져가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나와요. 네, 몸이 풀리시면서. 와. 와.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네요. 아. 저건 이제 유튜버로서 해석하면 하나 건졌다. 아, 나왔다 이거거든요, 지금. 나왔다. 네, 각 나왔다. 어. 와! 그걸 다 받아내시는 게 저번에 대단하신 분. 손흥민 네. 선수가 생각나네요. 이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뭐래? 탁구 쳤나요? 갑자기. 아, 집중이 안 돼요. 그 달려가지고 원더골. 아, 원더골. 아, 원더골. 아, 멋있는 득점이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처럼 멋있다. 네. 탁구 치면 생각나거든요, 계속. 그만해! 오, 씨! 아! 진짜 제대로 나왔죠? 공 옆면 싹 긁어가지고 네. 이거 패널도 못합니다. 닥쳐 닥쳐 화이팅! 화이팅! 강정 화이팅! 화이팅! 아 무리였어요 살짝. 오.
경기다. 와, 역대급 경기입니다, 진짜. 아쉽지만 공기청정기를 방정환 탁구실에 증정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하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